모양 감각으로 이렇게 느는 게 맞는 것이 나중에 건너붙이는 맛이 있어서 이런 교환도 받아 먹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잘하고 있어? 마음에 드나 봐. 되게 근데, 강아지 조련하듯이 여기서 이걸 단수친 게 막상 실수도 실수인 것 같던데. 아, 맞아. 내 그 생각을 하긴 했어. 아 진짜 나 이거 울어보려 했었는데. 아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정순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놓고 춤을 몰면 이제 춤머리를 써라. 아 6인가 그게 춤머리. 아. 그냥 이런 식으로 두라는 건데. 근데 사실 나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어차피 그러니까 못 따할 거라고 생각을 해. 아. 스패는 못 한다. 아,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일그러 안 끊어요. 전 싸움을 못 하고 아. 그냥 때려버려요. 그냥 저는. 아. 근데 이제. 아, 예. 근데 이제 여기를 끊을 목적이었으면 이걸 먼저 끊어놨어야 된다. 축에 몰라도 이 눈목 자구쯤에서는 여기 뭐 붙였을 때 뭔가 충분히 강력해요? 충분히 강력한가 봐요. 김다영님 정말 궁금했는데요. 대국 중에 상대방을 종종 쳐다보시던데 무슨 생각하세요? 눈치를 본다 해야 되나? 아~ 무슨 생각하는지 약간? 그치. 상대는 아~ 뭔가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이런 거. 우발식으로 치고 나는 자기 바둑판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고 있으면은 뒤로 가요. 오? 상대 입장에서 보려고 봐도 아~ 상대 입장에서도 한번 보고 내 입장에서도 보고 아~ 상대 입장에서 보면 또 내가 여기서 못 봤던 수가 또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화장실 두 사람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보면 또 달라가지고 진짜. 맞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게 몰두를 하다 보면 이 부분만 보이니까 치아를 한번 딱 환기를 시키는 거지. 나 내 수 어때 하고 쳐다보는.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운데 그거는. 물 한 잔 딱 마시면서. 어떠냐? 체형 프로에 비해서 대국 중에 표정이나 몸짓이 좀 다양하신 편인 것 같아요. 언니가 거의 액션이 없어요? 어, 아니 나는 뭐 그냥 진짜 정지 화면인 줄 알다가 근데 요새는 조금 좋아졌어? 좀, 아니 요새는 좀 많이 아, 제스처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언니도. 근데 이거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아, 둘 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요 지금 둔 수술 몇 개가 약간 근데 거의 뭐 거의 떨어지진 않았지만 약간 근데 뭔가 다시 두면은 이렇게는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전에 유기를 당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분이 훨씬 나빴어요? 나빠가지고 아 이게 야 여기 감방이? 진짜 이게 생각할 때랑 막상 바둑돌이 그러니까 돌이 놓였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막상 여기서 담수가 좀 떨어지던데.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양상 모양 감각으로 이렇게 느는 게 맞는 것이 나중에 건너붙이는 맛이 있어서 이런 교환도 받아 먹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잘하고 있어? 마음에 드나 봐. 되게 근데, 강아지 조련하듯이 정신 프로가 아예 갑자기 그냥 거의 올인을 했어요. 오, 뭔가 급소처럼 보이는 곳을 바로 찌르고 들어갔네요. 당연히 어땠어요 기분이? 예상 아예 못했죠? 아니 나는 너무 당연히 예상 못하셨네. 그게 이때쯤 언저리 화장실 한번 갔다 왔는데 막 저런 데 수가 나. 난 처음에 막 뭐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전에도 막 여기까지 두고 얘가 막 여기까지 두길래 막 저게 뭐야 하면서 봤는데 막상 볼수록 안 보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은근히 까끌었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참신하긴 했어. 확률이 떨어졌는데 와 근데 천재성이 있다 확실히. 그래서 보고 나는 아니 바둑을 힘이 왜 이렇게 세?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막상까지 깐깐해 그렇게 말한 거와 달리 실전이 굉장히 좀 패기 없는 모습을 보여줘. 저렇게 딱 봐도 허술하게 씌웠는데 이게 뭐 내가 안 될 리가 있어 했는데 안 되더라고. 지금 이게 지금 밑에 보이는 참고도가 이제 163%라고 나와 있는데 실전에 이제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역전을 됐죠. 근데 이제 지금 장면에서 하, 떨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치마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받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받아주면 그때는 이제 찌르는 수가 성립이 돼서 지금 찌르는 수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으로 끊어가는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변화를 찍어봤는데 페이 다 조금씩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집 차이는 뭐 한두 집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싸움 자체는 뭐 할만하다 이런 느낌. 근데 실전에 되게 좀 떨리긴 하죠. 이런 아, 실전에 나는 아예 생각 아예 없어. 아니 그러니까 생각은 했는데 너무 안 보이는 거야 여기서. 근데 이게 좀 잘못 생각했다가 한 번에 봐도 끝날 수가 있으니까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또 다음 프로 또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한 게 있거든요. 갑자기 황금저울이다 갑자기. 균형 감각이 뭐 이쪽 이상한 거 같은데 싶으면 또 반지승부다 바둑이. 균형이 아예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때 그랬잖아. 달팽이관이 발달되는 거 아니에요? 황금저울이에요 진짜. 아 대박. 그래서 일단은 아, 그래 너 날카롭다 인정해주고 그냥 조금 너 물어봤습니다. 날카롭다 이따 한번 쳐다봤나요? 그래 너 날카롭다 몇 번 쳐다본 거 같은데 너 좀 든다. 근데 여기서 김다영 프로 제가 또 따끔하게 한마디 할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근데 이때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으면 당연히 저기 한 점을 때리는 건 줄 알고 그때 저 교환이 득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뚫으려고 했던 거예요? 응. 아 술기가 깊고 아 나 또 김다영 프로 말은 여기서 이제 끼우면은 단수를 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쪽 반발을 해서 곤란하니까 끼울 때 물러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교환을 먼저 해놓은 건데 뭐라 할 게 아니라 깊은 슬기에 감탄할 거였잖아. 지금 감탄했잖아요. 그래서 와, 대단한 슬기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요새 먼저 이었으면 확실히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흙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쪽을 뭐 때려내거나 이어잡기만 하더라도 확실히 좀 우세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끼어나서 형세는 좋은데 이거 때려 먹혀서 좀 손해를 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찝어 간 수가 생각보다 많은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실수인 게 이대로 냅두면 백이 절대로 약간 해소를 할 수가 없는 해소하려면 너무 약간 많이 둬야 되는 모양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수씩 이렇게 메운다고 해도 이게 빅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빅패죠, 흙이 잡으려면 부수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백은 지금 이걸 잡는 게 목적이야. 백이 죽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쵸. 오히려 술을 메워줘서 백의 부담이 좀 적어졌다. 사실 그냥 좀 여기서 좀 쉽게 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기부를 보니까 끌어서 또 강하게 뒀더라고요. 원래는 약간 이런 자리를 막 두고 싶었는데 와 여기를 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두고 싶었는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얘랑 바꿔치기가 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었고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두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엄청 적극적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이제 팩감을 계속 쓰고 있고 저 이때 엄청 어렵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바둑을 이제 찍어보는 상황에서도 와, 이 실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숨이 막히는 상황이다 지금. 머리 너무 어렵다. 실전에 이제 정윤선 선수가 이렇게 끄는 수가 좀 과다였던 것 같아요. 이래서 끄니까 그러니까 막상 이걸 타고 늘고 나니까 또 늘어도 둘 데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윤선 선수는 여기를 패를 들어가려고 뭔가 패감을 공작한 것 같은데 이 절묘하게 양패예요 지금. 아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면 또 판패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유진 선수가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자꾸 양패인데 그러니까 양패를 뭔가 착각한 거죠. 결국 여기 패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패를 들어갈 수밖에 근데 없는 상황이긴 해가지고 지금 패를 걸어갔지만 양패이기 때문에 흙이 이길 수가 없는 패였다. 이 패를 통해서 뭔가 좀 둘 중 하나를 뭔가 어떻게든 잡아보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임당 프로가 또 매끄럽게 처리하면서 또 승리를 또 가져갔죠. 결국 패착이 되었고 김다영 프로 뿌듯하게 웃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규상 김규리입니다. 저희 바둑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바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